제가 2014년 여름 이 자리에 와서 질문 올리기를 제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제 모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그 이후로 모습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 모습이. 네. 모습을 찾았는데 법문을 들으면서 그 노력한다고 하는데도요. 모습이 제가 착한가 바른의 구분을 못했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네. 다른 것이 뭔지 모르고 착한 병에 빠져 살다가 저만 어려우신 게 아니고 저를 인연한 사람들이 다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그러는데 이 습이 너무 강해가지고 법문을 작게 듣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게 안 잡히는지. 지금 모순을 다 찾아가 알기는 아는데요. 하는데 아직 몰라. 어떤 거는 조금 다가갔고 어떤 거는 아직 못 다가갔어. 그러면 난 다 안 돼 아직까지. 이제 다 안 되는 거야. 모순, 이제는 모순을 알겠다고 다 찾았다 그러는데 조금 찾은 거지 아직은 다 몰라. 모르는데 내가 다 아는 걸로 지금 가져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내가 기본적인 것을 내가 조금 잘못된 거를 알게 되고 찾아지고 기본적인 버릇이 조금 고쳐진다고 이렇게. 그러게 인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해도 알면 다스려져 이래. 그럼 다스려지고 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일어나고 그때부터 내가 삶도 희망도 달라져. 그게 일어났다고 벌써. 일어났는데 기본이 일어나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산다 그랬죠? 홍익인간시대, 후천시대, 시대가 바뀐 시대를 지금 산단 말이야. 그러면 홍익인간시대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 삶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을 이롭게 하고 살아야 돼. 네 욕심으로 살면 안 되고 그러면 네 인생의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면 남을 이롭게 살아야 돼. 그럼 이렇게 사는 방법이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인가? 과거에는 이렇게 사는 방법이 단순했어. 살기 어려운 사람, 쌀이 없으면 쌀 퍼다 주면 돼. 저쪽이 뭐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김치 집구석에 있는 거 하나 갖다 주면 된다고. 그걸 도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저쪽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직장 때는 고무신 공장에 다니면서 벌어갖고 계속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뒷바라지 했잖아. 돈을 벌어갖고 그래야 또 줬어. 그래 놓고 기다린다고 이제. 그래야 고시 합격되면 내하고 살라고. 그걸 도와줬다라는 거로 가족 하나 놓고 또 나중에 좀 개하는 집안에 장가를 가쁘니까 배신했다 그러거든. 뭔 소리야 이게. 네가 도와준 거는 도와주고 끝났어야지. 대가를 바랬어 되나. 또 그걸 또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와준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저런 거에 내가 돈 쓰려고 한 거예요. 저런 거에 돈 쓰려고 한 거지 그건 도운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도운 줄 알았던 거지. 내가 내 앞에 펼쳐진 데서 나는 요렇게 살겠다고 한 거야. 그건 도운 게 아니라니까. 요래 살은 거지. 누구는 저축을 해갖고 돈 많이 모아야 되겠다. 요래 살았고. 누구는 저 사람한테 이게 뒷바라지 해주면 내 기분을 챙기며 살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 도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게 나중에 시험지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내가 도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가 진짜 도우는지를 정확하게 시험지가 들어와. 그러면 저 사람이 배신했다 그런다. 나는 아이고 걔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래도 너무하네. 계속 치고 들어가. 결국은 네가 도운 게 아니고 네 욕심으로 했다는 게 나오잖아. 그게 나올 때까지 두드립해. 더 습하게 만들고 막. 아니 도와줬다는 게 습할 게 뭐 있어? 도와줬으면 그만이지. 대가를 왜 받았냐고. 계속 그렇게 건드니까 나중에 진짜 대가 바라는 게 속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자연에서 계속 우리를 공부시키고 있었는데도 그냥 모르고 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 이제 요 하니까 이쪽으로 또 너무 빠지니까 또 공부가 또 과거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가 남을 돕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른 길을 찾아주는 길, 바른 길을 찾아주는, 지금의 바른 길을 찾아주는 거는 진리로 바르게 찾아가는 길이에요. 바른 법, 정법으로 바르게 찾아가는 길. 요걸 찾아주면은 그 사람을 돕는 게 되는데, 내가 좋았으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도 도우래잖아. 그럼 돕지는 안 하고, 나는 계속 좋아지려고 도는데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 내가. 기본으로 좋아졌잖아. 그럼 남을 한 사람도 좋게 해주라니까.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네 공부가 성장이 돼. 남을 좋게 도와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다가오면서 공부가 새로 일어난다고 이래. 응? 근데 안 다가오잖아? 그럼 공부가 안 일어나, 내한테 뭉치가 있는 거지. 네 생각만 계속 리바이벌 돌리잖아. 그럼 네 거 안에 것만 돌아가는 거라 공부 성장은 안 되는데, 내가 한 사람을 이롭게 갖고 그 사람이 다가오면서 다르게 인생이 펼쳐지는 일이 있잖아. 여기서 내가 모르던 걸 또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되고 성장을 한다고. 그럼 즐거운 맛이 어떤 것인가도 또 맛보면서 성장을 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용기가 더 생기고, 희망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근데 생활을 바꾸지를 안 하고 좋기를 바라고, 이 어떤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 생활을 내가 바꾸지는 안 하고 좋기를 바라고, 생활을 바꾸어 갖고 다른 환경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네 공부가 지금 들어오고 니도 또 거기서 더 성장하고 요래 되는데, 생활을 안 바꾸네?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이 안 오는 거지. 거기서 내 공부가 들어올 게 몇 키가 있는 거지. 더 좋은 길은 내가 만드는 거지. 이제 그 길을 찾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묻는 거거든. 그걸 누차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해놔놓고, 그래놓고 또 똑같이 사는 거야. 한 사람 또 알아. 돕는 방법은 지금은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시대에서 돕는 방법을 찾아라. 해보라고 내가 하는 소리가, 온라인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노력한 인간의 결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시대가 우리 시대에, 홍익 인간이 지금 성장을 해서 사는 시대에 온라인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컴퓨터가 그때 나왔고 컴퓨터가 같이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일어났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왜 컴퓨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엄청 복잡 다양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너그 두뇌로만 갖고 내장 하드만 갖고는 이 처리가 안 된다. 질 높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네 발로 쫓아다니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되는 게 뭐냐? 정보를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를 절로 주는 것이고, 왜? 미국 끝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부산 살 수도 있고 서울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정보를 온라인에다 올려서 도움 줘라. 올려서. 이것이 네가 앉아서도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내 자리에서 인류를 위할 수도 있고, 인류의 답을 찾지 못하지 않느냐? 인류의 답을 찾아줘라. 누군가가 이걸 보고 몰랐으니까 이걸 다시 조종하겠지. 이런 거예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갖고 누굴 돕는 법칙은 없어. 앞으로 70%는 온라인으로 운용을 하게 돼 있고,
30%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3대 7의 법칙이 바뀌어 이렇게. 그러니까 온라인에 70%, 오프라인에 30%, 여기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라인을 못 한다. 너는 오프라인에서밖에 못 사니까 30% 갖고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질이 낮아. 근데 온라인으로 펼치면서 산다. 요렇게 되면 70%를 여기서 펼치고 있고 환경적으로 30% 내 앞에 또 와. 요렇게 사니까 100%를 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서로가 나누라는 거지. 나누는데도 서로가 누구한테 밀어열라 하지 말고 네가 갖추고 네가 아는 게 있으면 요 올려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는 띄어만 놓으면 누군가가 가져가서 도움이 돼. 누군가가. 그러면 네가 아는 거 네가 아는 것만큼만 띄우면 돼. 이렇게 사람은 5만 방법으로 필요한 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가서 도움이 될지 몰라 지금.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 욕심내지 않고 뛰어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다. 이것은 네가 사회를 이롭게 한 거야. 이것을 사회를 이롭게 해야만 너한테 새로운 이 삶이 열린단 말이야. 사회를 이롭게 한 만큼 새로운 시대가 열려 내한테. 새로운 환경도 주어지고 하느님한테 천없이 빌어도 후천시대는 새로운 환경 안 열어줘. 부처한테 무릎이 까지도록 부처라고 너가 절하는 데가 부처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고 있지만 저 돌배한테 절해갖고는 안 된다 이가. 부처 믿고 하나님 좀 믿어도 안 돼. 네가 살아나가는 게 바르게 살 때 하느님이 즐거워하고 부처님이 있더라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지. 시대가 바뀌었어. 누구 믿는 시대가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하느냐 시대. 이걸 바르게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걸 누가 가르치느냐 시대고. 이게 내 모순을 찾는다 찾는다 평생 동안 찾다가 뒤진다 안 되냐 이가. 조금만 찾았으면 이제부터 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조금만 가닥을 잡아갖고 네 앞에 오는 사람이 힘들어서 오거든 이 힘이 안 들게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너는 알지 않느냐. 정법을 너는 받았지 않느냐. 아르켜줘서 그걸 하게 해라. 그거는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에서는 내가 페이스북을 하든지 무슨 뭐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온라인상에서도 이 정법이 나는 이 좋았던 거를 나는 그냥 올리노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길잡이가 되지 않느냐. 좋은 일을 해라. 남을 이롭게 하고 나면 네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 해야만 돼. 안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절대로. 선생님 나는요 10년 동안 지금 공부를 했는데 발전이 없대. 누구 한 사람 누구 도왔는데 도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좋노. 처음에 선생님한테 올 때는 네가 좋아져서 왔잖아. 조금이라도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와서 좋아서 왔잖아. 그럼 좋아서 온 만큼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은 거고 도움받은 게 있다면 남한테도 이렇게 해라잖아. 뭐 안 하고 나는 안 할래요. 안 하고 선생님 옆에만 있을래요. 있어라지. 그러다가 죽든지. 내가 그렇게 해라는 적 없어. 있다가 죽으라 한 적이 없다니까. 그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잖아.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구해주면 하늘에서 너한테 그만한 성부를 주고 복을 준다. 내 혼자 잘 살라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구해줄 때 그 사람들이 좋아짐으로써 내가 자연으로부터 성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발전합니까? 한 사람을 이롭게 할 때 네가 발전한다. 응?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렇게 홍의 인간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이 법칙이 어떻게 하면 이롭게 되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스스로 발전해.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어요? 예.